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11월 자, 교육청 모의고사 내신 대비를 위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번. 자, The School Librarian. 자, 도서관 사서에게, 학교 사서에게, 학교 도서관 사서에게 보내는 편지. I'm Kyle Thomas, the president of School English Writing Club. 저는 Kyle Thomas입니다. 그 다음에 콤마는 동격이죠. 동격이라 하면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칼 토마스라는 고유 명사, 명사에 대한 명사로 동격이 왔습니다. The President, 회장이에요. 학교의 영어 쓰기 동아리, 즉 영어 글쓰기 동아리 회장입니다. I planned activities that will increase the writing skills of our club members. I've planned. 나는 계획을 쭉 세워왔던 거죠. 어떤 활동들을 계획해왔습니다. 대 이하한 활동들 형용사절. 자, 혹시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우리 종속절을 표시하는 거 여기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영어의 종속절이 몇 가지가 있죠?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정확합니다. 자, 명사절은 요렇게. 그다음에 형용사절은 요렇게. 부사절은 요렇게 꺽쇠로 표시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활동들이고 that부터 어디까지냐면 끝까지예요. 자, 어떤 자 주격이네요. 동사 있으니까 활동을 준비해 왔고 뭐뭐 할 그죠? 앞으로 뭐뭐 할 increase 증가시켜 줄 the writing skills 자 글쓰기 실력 뭐 기술에 좋고요. 글쓰기 실력을 키워 줄 활동이에요. 우리 동아리 멤버들, 동아리 회원들의 One of the aims of these activities is to make us aware of various types of news media and the language used in printed newspaper articles. 원으로 시작하면 무조건 얘가 주어죠. 그래서 동사가 단수를 써야 돼요. 원이 무조건 주어예요. 그 다음에 목표죠. 이 활동들의 목표들 중에 하나는 됐습니다. 이 활동들 그랬죠. 바로 앞 문장에 있던 이 activities를 강조, 반복하면서 these를 써서 강조했어요. 이 활동들의 목표 중에 하나는, 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지만 make 사역동사 목적어 보 형용사 보로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만드는 거죠. 뭐에 다양한 종류의 뉴스 미디어, 뉴스 매체죠. 뉴스 미디어, 미디어는 복수형이에요. 사실은 이거의 단수형, 싱귤러 폼은 메디엄이에요. 참고로 엄으로 끝나는 명사는 이거를 A로 바꾸면 라틴어에서 온 건데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 랜덤 우리가 보통 메모 메모 하는 이 메모 랜덤은 단수고요. 이거의 복수형이 메모 란다. 지금 내가 쓴게 메모란다. 네. 자, 뉴스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를 알게 하고요. 또 하나 뭘 알게 하냐면, 또뭘 알게 하냐면, 언어를 알게 하는 거죠. A는 뭐냐면, 다양한 뉴스 형태의, 뉴스 미디어의 다양한 형태를 알게 하고요. 또 하나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냐면, 사용되는 언어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 뒤에 used, 분사, 과거 분사죠. 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고, 앞에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제 11월이 여러분 이제 이 정도는 다알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사가 현재 분사, 즉,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이냐를 결정하는 건 앞에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무슨 말이냐면, 언어가 사용해요, 사용돼요. 그쵸? 사용되죠? 그러니까 used가 되는 거예요. 과거 분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어인데, 뭐 언어냐면, 사용된 어디에서 인쇄된 뉴스 기사들의 인쇄된 뉴스 뭐 기사 뭐 신문 기사 하면 되겠죠? 신문 기사에 사용된 언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메디어의 다양한 유형을 알게 하고 또 인쇄된 거죠. 역시 앞에 수식해도 마찬가지예요. 신문 기사들 역시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요. 신문 기사가 인쇄해요, 인쇄돼요, 인쇄되죠. 그러니까 printed, printing이 아니라 즉 과거분사, 수동이란 얘기죠. 이해되죠? 자, 이렇게 능동수동을 따지는 겁니다.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인쇄된 신문기사,
사용된 언어를 알게 하는 게 이제 이 목표들 중에 하나예요. However,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게 나오겠죠. 그런데 some old newspapers are not easy to access online. 몇몇 오래된 신문들은 쉽지 않아요. 뭐하기에 얘는 부사구예요. 앞에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전법 to 부정사에 온라인으로 접근 access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 얘는 뭐 변형으로 문장수나 연결사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므로 it is therefore my humble request to you to allow us to use old newspapers that have been stored in the school library. 자, 그래서 그것이 나의 가져오겠죠. 겸손한, 험블한, 겸손한, 뭐 누추한, 초라한, 겸손한 나의 부탁입니다. 됐죠? 그것은 뭐냐면 to야. 당신에게 request to죠. 항상 명사, 형용사 또 동사와 같이 쓰이는 전치사는 항상 묶어서 기억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용적으로 항상 같이 쓰이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하는 나의 겸손한 부탁입니다. 그게 뭐냐면 allow us. 또 여기도 중요하죠. allow. 물론 allow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목적어 보호. 그래서 목적격 보호로 뭐를 썼어요? to 부정사를 썼죠.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 썼죠. 왜? allow가 오형식의 동사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목적격 보호로 원형 부정사가 아닌 to 부정사를 쓴다. 우리 보통 allow A to B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동사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는 일반 동사가 오형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때 동작은 to 부정사 쓰는 게 원칙이에요. 지각 사역 동사가 아니라면 to 부정사가 원칙이다. 그래서 allow A to B 이런 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히 to 부정사, cause A to B, enable A to B, force A to B, urge A to B, increase A to B 전부 다 지각 사역 동사 아니면 다 to 부정사. 우리가 사용하게 하는 거를 그죠? 하는 것이 당신에 대한 나의 겸손한 요청이에요. 오래된 신문들, 어떤 신문들? 대디한 신문들. 어디까지? 또 끝까지. 자, 또 주격이죠. 자, 그 다음 시제도 눈여겨보세요. Have been stored. 저장되어 온. 현재 완료의 수동이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저장된 거잖아요. 한게 아니라, 그죠? 신문들이. 어디에? 학교 도서관에 저장된 신문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의, 이 학생의 요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동사를 가장 근본이 되죠. 그러니까 형식이 일형식도 오형식 쓰이는 이유도 다 동사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사를 단계를 먼저 위치를 찾아야 되죠.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잘 보세요. 형태. 동사 형태는 세 가지로 결정되죠. 수의일치, 시제일치, 태의일치. 항상 어법시험 엄청 뭐 모든 뭐 지구상의 모든 문법시험에 다 나오죠. 수의일치, 시제일치, 태의일치.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독해 5분구이로 제가 지금 정리를 집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5분구이 거의 끝났고 이제 독해 5분구이를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근간이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동사의 위치, 형태, 의미. 자, 그리고 저장되어 온 신문이죠.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if you grant us permission. 자, 나는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그죠? 그것은 이제 허락해 주는 거죠. 허락해 주면 나오죠. 만약 you grant us permission. 당신이 허락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허가를 부여해 준다면 grant. 그죠?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신다면 난 그거 정말 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됐습니다. 자, 항상 빨간색으로 박스 친 부분, 또 밑줄 친 부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쓰여 있는 표현들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8번 시작이니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설명을 듣고 필기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반복해 듣는 것도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한 이 짐을 놓고 직접 직독 직회를 해보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노트를 본다든지 강의를 다시 듣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뭐다? 스스로 여러분의 논리적인 사고력을 자꾸 훈련시켜서 스스로 직독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문 하나에, 이거 제가 늘 강조하지만, 1시간 이상 걸려도 돼요.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네, 됐습니다. (19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심경 변화 문제였죠. When my mom came home from the mall with a special present for me, I was pretty sure I knew what it was. 자, 뭐뭐 할 때, 부사절. 엄마가 오셨을 때 집으로, 인 부사예요. 집으로. From the mall, 상점으로부터 오셨을 때. 아이고, 여기까지 아니네요. With special present.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나를 위한. 이렇게 전치사구를 다 가로로 묶으면 전치사구는 100%는 아니고요. 자, 오블러 추상명사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치사구는 대부분 수식어구라고요. 전치사구는 대부분 형용사구나 부사구, 대부분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묶으면 일형식 문장이네요. 그죠? 주어동사만 있는, 목적어 보호 없는, 이렇게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치사구, 특히 수식어구들을 가로로 묶는 거죠. 자, 그리고 오셨을 때 나는 pretty sure, 나는 아주 꽤 확신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성이 뜬 거죠. that 이하를 확신한 거죠. 이렇게 됩니다. 명사절이에요. 끝까지. 그래서 be sure of인데, 그죠? be sure of 명사, 동명사우죠. 명사죠. 명사나 동명사우고요. 그런데 대절이 오면 접속사 that은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be sure that 이렇게 하든지, 얘는 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뭐만 남았어요? be sure 주어동사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해되죠? 나는 꽤 확신했어요. 내가 안다고. 또 what it was, 그것이 무엇인지, 그죠? I knew what, 이렇게. 그래서 명사절 안에 명사절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접속사 대시 생략된 명사절 안에 의문 대명사겠죠. 얘는 무엇, 이게 그죠?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나는 꽤 확신했습니다. I was absolutely thrilled because I would soon communicate with a new cell phone. 나는 absolutely 완전히 오싹,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싹해,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because 뭐 때문에, 내가 곧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 communicate 자동사라서 communicate with 전치사, a new cell phone 새로운 핸드폰으로 의사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I was daydreaming about all of the cool apps and games I was going to download. 나는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죠. About 모든 그 멋진 어플들과 그리고 게임들에 관하여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게임이냐면, 어플과 게임들이냐면, 내가 going to download, 다운로드를 받을 예정인, 다운로드 할 그런 앱과 게임에 대해서 상상을 한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심경 변화의 포인트, 전환점이 나오는 거죠. My mom smiled really big and handed me a book. 엄마는 미소를 정말 크게 지으셨고, 그리고 건네주셨어요. 그죠? 미소 짓고 건네줬어요. 나에게, 사형식이네요. 책 한 권을. I flipped through the pages figuring that maybe she had hidden my new phone inside. 나는 flip, 넘기는 거죠. 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컴마 ing 뭐뭐 하면서, 여기 figure는 생각하면서, 그죠? 컴마 ing 무슨 상황? 분사구문의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데디아를 끝까지죠. maybe 아마도 she had hidden, 자, 과거 완료를 썼습니다. 자, 왜냐하면 내가 책 상상하면서 책장을 넘긴 건 시제가 뭐예요? 앞에 과거, 그죠? 근데 이미 엄마가 나의 새로운 폰을 숨겼을 거다. 그럼 뭐예요? 이미 그 전에 일어난 거니까 과거 완료 동사 쓴 거죠. 시제 보세요. 그죠? 그래서 문장이 과거일 때,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일 때 had pp를 쓰죠.
과거완료 내지는 대과거. 그래서 그녀가 내 아이의 엄마가 핸드폰을 안에 숨겼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But 그러나 또 역접이 나왔습니다. 앞 문장에 관한 역접이에요. 자, 그러나 I slowly realized that my mom had not got me a phone and my present was just a real book, which was so different from what I had wanted. 나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데디아를. 됐죠? 뭐를? 엄마는 자, 동사 또 시작해보세요. had not got 준게 아니었어요. 깨달은 게또 과거고요. 이미 그 전에 엄마가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역시 had people 쓴 거죠. 나에게 폰을 준게 아니었어요. 자, 여기도 get 동사 보면 get은 우리 5분구에 꼭 확인해 보세요. 어휘 5분구에 get 동사의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 다 쓰이는 이 형태와 의미를 정리해 놨으니까 꼭 5분구이 꼭 참고해 보시고 어휘 5분구이죠. 참고해 보시고 이때 이렇게 get 다음에 간접 사형식에 쓰이면 뭐뭐에게 뭐뭐를 이렇게 get이 사형식으로 쓰이면 이때 get은 give의 의미예요. 주는 거예요. 얻어주다. 구해주다. 주다입니다. 나에게 폰을 준 것이 아니다라는 걸 그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뭐예요? 나의 선물은 단지 어리를 작은 사소한 겨우 이런 뜻이죠. 여기선 작다기보다는 겨우 뭐 이렇게 사소한 그런 책이었다라는 거죠. 컴마 위치. 그것은 뭐예요? 당연히 그 책은. 책은 주격 관계대명사 so different 아주 달랐습니다. 뭐와 내가 원했던 자 from의 전체로 명사절이 왔네요. from의 전체로 명사절이 왔고 여기도 had pp죠. 달랐던 건 과거고요. 내가 이미 그 이전에 원했던 거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이제 시제들이 좀 중요합니다. 과거 그다음에 과거 완료 동사 왜? 네. 달랐던 건 과거고 이미 그 전에 이 친구는 주인공은 쭉그 전부터 원해 왔으니까 그죠? 와 아주 다른 그런 것이었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쏘 먹은 됐고요. 아주 달랐다. 자, 됐습니다. 뭐이 정도 정리하면 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치사의 목적으로 뭐가 왔다? 명사 절이 왔다. 요것도 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장에 대한 글이었죠. 자, some expert estimate that as much as half of what we communicate is done through the way we move our bodies. 몇몇 전문가들은 추정합니다. 아이스메이 추측 추정합니다. 데디아를 어디까지? 끝까지예요. 목적어죠. 당연히 접속이 되시 이끄는 명사절이 이제 에스티메이트의 목적어인 거고 생략할 수 있다. As much as 하면 뭐뭐 만큼이죠. 이건 양이니까 as much as고 셀수 있을 때는 as many as 둘다 뭐뭐만큼으로 해석을 합니다. Half of, 반이죠. 뭐의 반이냐면,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의 반.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반만큼이 is done,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단수, 수동태인데, 단수를 썼죠? 주어가 half가 아니에요. as much as half는 일종의 수식어이고, of 뒤에 있는 이 부분이 주어예요. of.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 표시, 명사 다음에 그냥 다음에 오브가 오고 명사가 오면 주어가 이 명사예요. 얘는 명사는 뭐 지금처럼 명사 아닌 명사절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거에 반만큼이 이렇게 되죠. 되어진다. Through the way 그 방법을 통하여 어떤 방법?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통하여 되어진다. 우리 의사소통의 반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더 way도 봐야 됩니다. 자, way, 방법이란 명사일 때 우리 how 못 쓰죠. how, the way, how는 안 돼요. 그래서 못 쓰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냥 생략을 하든지 접속사를 아니면 대수로 대신하든지 아니면
in 위치를 쓸수 있다. 요세 가지 기억합니다. 물론 얘들은 앞에 있는 way를 꾸미는 형용사절입니다. 여긴 생략했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하여 됐습니다. Paying attention to the nonverbal messages you send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your relationship with the students. Paying attention to. 자, 여기도 동명사가 주어네요. Pay attention to는 알죠? Pay attention to 하면 어디 어디에 주의 관심을 기울이다, 집중하다.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냐면 non-verbal message, non 아닌 거죠.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비언어적인 메시지들이 여러분이 보내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 자, 그죠? 보내는 메시지들의 주의하는 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만듭니다. 중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중대한 차이를 만든다.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냥 make a difference는 직역하면 차이를 만든다잖아요. 차이를 만드는 건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차이를 만든다.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해도 됩니다. In your relationship with student. 자, relationship 명사 뒤에도 relation with랑 항상 같이 쓰죠. 이렇게 항상 구를 단어들의 표현을 같이 외우라고요. 물론 전치사구는 예지만 우리가 relationship with라고 항상 이때죠. Pay attention 다음엔 무조건 to고요. Relationship 다음엔 무조건 with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됐습니다. In general, most students are often closely tuned in to their teacher's body language. 일반적으로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 most of the students 아니면 most students 둘다 똑같이 뭐예요? 아이고, 번호 매기면 되죠. 짠. 여기 부분 표시 명사 have. 그다음이 the way, how 이 부분. 네, 됐고.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가 어디 있죠? most. 이것도 높아지면서 한번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most 대부분의 플러스 명사 하든지 most 다음에 of를 써도 돼요. 이게 좀 차이는 있는데 크게 여러분 시험에 뭐이 차이를 묻는 거나 하진 않지 않으니까 그냥 차이가 없진 않지만 이두 개는 그냥 대부분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종 가까이 아주 밀접하게 closely 아주 면밀하게 자 tune in 이것도 표현 여긴 단어들이 중요하네요. 조절하다, 조정하다. 튜닝. 그래서 맞춰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동태예요. are tuned in이잖아요. 그죠? often closely 앞에 있는 것들은 다 부사고요. often closely 다 부사고요. are tuned 맞춰진 거죠. to에 그것도 이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튜닝 어디에? to the teacher's body language. 선생님의 몸짓 언어에. 그죠? 아주 면밀히 가깝게 맞춰져 있다. 그래서 이것도 to까지 또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줬습니다. 이제 어떻게 선생님의 어떤 몸짓 언어에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춰져 있는지. When your students first enter the classroom, their initial action is look for their teacher. 뭐할 때? 당신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들어갈 때 교실에. 어디 어디로 들어가다? into 안 쓰죠. 아이고. 어디 어디로 들어갈 때 into 안 써요. 자, 어디 들어가? 교실에 들어갈 때. The initial이죠. 초기의, 처음의 행동이죠. 들어갔을 때첫 번째, 처음의 행동은 is to 부정사. 자, 보호죠. 그럼 명사적 용법이에요. 명사구. Look for. 이건 알죠? 찾다. 그들의 선생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다음. Think about how increasing and empowering it is for students when that teacher has a friendly greeting and a welcoming smile. 자, 생각해 보세요. Think about. 자. How increasing and empowering. 자, how가 뒤에 있는 분사를 꾸미고 있죠? 그죠? 얼마나 격려가 되고, 격려를 해주고, courage를 주는 거예요. 또, 힘이 되는 거죠. empower, power,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격려가 되고, 격려해주다, 힘을 주다. 그래서 encourage, empower. 이때, in이건, im이건. 그죠? in도 그렇고, im도 그런데, 주로 이제 앞에 붙기도 하고, 끝에 붙기도 합니다. 아무튼 EN이건 변형인 EM이건 간에
이 애들은 메이크의 뜻을 가진 접두사 접미사예요. 메이크,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 접미사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courage를 주는 거니까 encourage, 크게 하는 거예요. large 앞에 enlarge. 또 끝에부터요. 힘을 줘요. 힘은 strength예요. 그럼 힘을 강하게 하는 건 어떻게? strengthen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얼마나 힘을 주는지 how죠.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죠.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이렇게 분사 등이 오면 어떻게가 아니죠. 얼마나 정도를 얘기해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격려하고 힘이 되는지 그것이 it is 그것이 누구에게? for student 학생들에게. 자, 그래서 think about how 이하가 명사절이죠. how부터 이제 끝까지겠죠. 끝까지가 명사절이고 how 의문사죠. 일단 써야겠다. 우회할 게 많네요. 자, 그래서 how 뒤에 주어 동사 오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오고 주어 동사 오면 얘들은 이제 명사절. 그죠? 그래서 얘는 의문부사인데 의문부사하고가 얼마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처럼 어떻게라는 뜻도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는 얼마나 얼마나 형용사 아이고 왜 이래 그러죠? 얼마나 형용사 부사한지 이런 뜻이 얘가 이걸 꾸미는 거죠. 됐습니다. 그리고 명사절이죠. 의문사가 이끄는 절은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이게 간접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이라서 뒤에 어순 보세요. 여러분 들어봤죠? 별거 아니에요. 의문사가 이끄는 절이 간접 의문. 다 명사절이 이렇게 이게 포인트죠. 어순이 어떻게 돼요? 주어 동사. 동사 주어가 아니라 의문문이 아니니까 이젠 종속절 명사절이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격려하고 힘을 주는지 그것이. 자, for 학생 뭐할 때? 뭐할 때? That teacher 그 선생님이 has 가지고 있죠. 친근한 그리팅. 그죠? 맞이 인사죠. 아, 맞이 인사. 친근한 인사. 그리고 friend, 친근한 맞이 인사. 그리고 환영하는 미소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격려되고 힘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이때 is은 when이 하죠. 그것이 뭐냐면 물론 앞에 있는 내용 이니셜 액션으로 봐도 돼요. 그죠? initial action. 그래서 앞에 명사로 따진다면 이게 initial action이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예를 든게 when 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초기 행동들이 얼마나 격려하고 힘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학생들에게. 그 선생님이 친근한 맞이 인사와 환영하는 미소를 가질 때. Smiling at students to let them know that you are glad to see them does not require a great deal of time or effort. But it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lassroom climate right from the start of class. 자, 좀 긴데. 학생들에게 미소 짓는 것은, 자, 부연 설명 왔죠? let, 사역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보어. 됐죠? 사역동사, 알게 한다는 거죠, 그게. 학생들이 미소 짓는 게뭘 알게요? 데디아를. You are glad to see them. You는 선생님이에요. 이거 지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중 가리키는 거에 다른 게 뭐냐? You, your dear teacher 이런 거죠. 그들이 기쁘다. 그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기쁘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은 학생들이죠.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게 이제 학생들이 미소 짓는 거죠. 그것이 does not require. 동명사가 주어니까 역시 단수. 누가 아니라 smiling. 단수니까 does. A great deal of time or effort. 많은 시간이나 노력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마지막 문장이 중요하죠. It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아까 썼었죠? 중대한 차이를 만든다. 매우 중요하다. 만든다. In the classroom 교실에서. 교실 climate 분위기죠. climate 바로 어디에? 어디로부터? 그 수업의 바로 시작부터 중요한 차이를 만들다, 즉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쉬워요, 그죠? 학생에게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을 몸으로 하는 중요하다,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 예시를 들은 문장이고, 문장 별로 어렵지 않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종용한 구문들이 좀 많이 쓰였습니다. 내용은 쉬운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구문들이나 어휘가 좀 많으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2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밑줄 의미의 함유출원 문제였죠.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many blame the fossil fuel industry for pumping greenhouse gases, the agricultural sector for burning rainforest, or the fashion industry for producing excessive clothes. When it comes to, 이 표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자, 뭐뭐에 관해서 말하자면,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해서. 기후변화에 관해 말하자면. 됐죠? 자, 다시. 뭐뭐에 관해. 내지는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런 뜻이. 자, 한글을 밑에 쓰지 마세요. 한글을 밑에 쓰지 마시고, 이 지문이 있으면, 이 지문에 해당하는 뭐 표시, 뭐 그죠? 부호, 번호, 이런 거는 다 괜찮은데, 뭘 구조 분석을 해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석, 뜻은, 무조건 최대한 안에 쓰지 말고 밖에 씁니다. 이건 영어뿐만 아니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이고 이게 비법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절대 섞어 쓰면 여기서 만약에 뭐뭐에 관해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할 때써 있기 때문에 보면 아는 단어 같아요. 근데 덮으면 하나 기억이 안 나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한 게 아니라 있는 걸 그냥 보고 읽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돼요. When it comes to, 아, 뭐였더라? 뭐였더라? 아,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렇게 기억이 나면 좋은데 안 나면 오른쪽에 필기한 걸 보고, 그리고 노트에 필기한 걸 보고, 이제 다시 쓰면서 외우는 거죠. 제가 이랬으니 5개국어를 할수 있는 비결이 이거잖아요. 5개국어.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로 I don't know it. 중거로 갸우뚱. 네. 1어로 아리까리. 네. 불어로 아리송. 네.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네. 자, 그래. 5개국어.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후변화가 말하자면, many blame. 여기도 볼까요? many, 형용사인데 어떻게? 그죠? 명사 없어요, 그죠? 많이 비난한다? 아니죠. 여기는 반복되는 명사, 혹은 누구나 문맥상 알수 있는 명사 생략된 거야. 그래서 앞에 뭔가 나왔어요. 반복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명사 things예요. 여기선 볼까요?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다. 자, 이런 게 여러분이 배워야 될 영어예요. 책이 없더라도. 그래서 many people blame이죠. 의미상. 많은 사람이 비난하죠.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죠. 뭐에 대하여죠. blame,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blame A for B예요. 목적어가 이제 A인 거죠. A를 비난하죠. B에 대해서. 자, 근데 반복됩니다. Agricultural sector. 자, 농업 분야, 농업 산업을 분야를 또 비난해요. 뭐에 대해서? Burning rainforest. 열대우림을 태우는 것에 대해서. 혹은 패션 산업을 또 비난해요. 그래서 비난하는 게 지금 세 개예요. 이렇게 표시할까요? 비난하는 게 화석 연료 산업, 농업 분야, 그 다음이 패션 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하는 거고, 각각 뭐에 대해서 여기서는 producing excessive clothes, 과도한 옷들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패션 산업을 또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4가 몇개 왔습니까? 네, 세개 왔죠. 네, 이렇게 왔습니다. But 그러나, 자, 그러나, wait, 기다려 보세요. 잠시만요. What drive these industrial activities? 자, 무엇이 의문 대명사가 주어요? 이끄는가? 이 산업 활동들을 앞에 이제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어진 문장 넣기, 문장 순서 할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는 게 바로 이 these죠. 앞에 세 개니까 these를 쓴 거예요. 이 산업 활동들이 들을 드라이브 이끄는가, 가동, 작동시키는가 하는 거죠. 바로 보다 our consumption, 우리의 소비다. Climate change is the summed product of each person's behavior.
기후 변화는 결국 뭐 때문이죠? 뭐의 합이다? 합쳐진 제품, 생산품이죠. 뭐의 각각 개인의 소비의 합쳐진 생산물이다라는 거죠. 그죠? 행위에 합쳐진 생산물, 산물이다. some 물론 m이 하나 더 붙은 거죠. 이럴 때 단모음이라서 아무튼 합쳐진 산물이다라는 거죠. 기후 변화는 개인의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개인의 어떤 행동들에 어떤 게 있느냐? Fossil fuel industry is a popular scapegoat in the climate crisis. 자, 화석연료 산업은 뭐다? 인기 있는 scapegoat 희생양이다라는 거죠. 뭐에? climate 위기, 그죠? 기후 위기에 있어서 가장 뭐 인기 있다기보다는 그죠? 가장 일반적인, 그죠? 가장 일반적인 희생양이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자, 화석연료 산업은 탈을 많이 하죠, 그죠? 석탄, 그죠? 석유, 이런 원유를 태우는, 가공하고 석탄을 태우는 이런 산업들이 이제 기후 위기를 가져온 가장 일반적인 이제 희생양이에요. 이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But, 그러나, why do they drill and burn fossil fuels? 자, 근데 왜, 여긴 의문 부사네요. 자, 아까, 와, 어디 갔죠? 의문 대명사? 여기. 여기 what은 의문 대명사고요, 그죠? 의문 대명사. 얘는 의문 부사요. 의문 부사. 왜? Do they? 그들은 drill, 시추 뚫는 거죠. Drill, burn 태우는가? 화석 연료를. We provide them strong financial incentives. 우리가 제공했어요. 그들에게 강한 어떤 금전적인 동기. Financial incentive, 자극제, incentive를 제공해 준다. 자, 설명이 오는 거죠. 부연 설명.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금전적인 자극제,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동기를 준다는 게 뭐냐? Some people regularly travel on airplanes and cars that burn fossil fuels. 이거죠. 몇몇 사람들은 규칙적으로 여행을 해요. 정기적으로 비행기나 차를 타고. That 이하한 비행기나 차예요. That 주격 관계대명사 태우는 화석 연료는 우리 그렇죠? 태우는 비행기나 차를 타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Some people waste electricity generated by burning fuel in power plants. 또 몇몇 사람들은 낭비하죠. 전기를. 자, 보세요. 만들어진 전기. 자, generate, make, built가 아닌 generate 썼어요. 이것도 만들다요. 전기나 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 가상 공간 이런 걸 만들 때는 우리가 동사 generate을 씁니다. 근데 어떤 전기예요? 아유, 만들어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이동사, 그죠? 뭐에서 burning 화석 연료를 태움으로써 in power plant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움으로써 만들어진 전기를 낭비하고 또 어떤 사람은 use and throw away plastic products derived from crude oil every day. 또 어떤 사람은 사용하고 버리죠. 플라스틱 제품들 어디에서 추출된 뽑아진 derived from it. crude 하면 가공하지 않은 뭐 그죠? 날것의 그 뭐죠? 원유죠 우리말로 하면 원유. 가공하지 않은 석유, 원유로서 뽑아진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리죠. Everyday, 매일. 그렇습니다.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왜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어떤 사람, 여기서부터 할까요? 어떤 사람은 미출실까요? 여행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전기를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을 또 매일 제품을 사용하고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왔습니다. Blaming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engaging in these behaviors is a slap in your own face. 그렇죠. 그래서 비난하는 것은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뭐 하는 동안 engaging in these behaviors 나오죠? 이 행동들. 아까 몇 가지였죠? 세 가지. 여행하고 전기를 낭비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고 버리는 이세 가지. 이 행동들에 동안 참여하면서 while ing 뭐뭐 하면서, 뭐뭐 하는 동안. 다 좋아요. engage인도 알아야죠?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engage in, 뭐라고요? to 아니에요. to는 약혼하다고. engage인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어떤 업종의 뭐 일에 종사하다. 라는 뜻이 바로 engage in입니다.
자, 하면서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거 어떻대요? 슬랩 때리는 거죠. 어디를? 우리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다음은 22번 보겠습니다. Information is worthless if you never actually use it. 자, 정보는 가치가 없는 거죠. Worthless가 붙었으니까 정보는 가치가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제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is information. Far too often, companies collect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that ends up buried and never used. Far too often. 자, 부사 강조한 거죠. 아주 너무 자주, 너무나 자주, too often. Companies, 회사들이 collect, 모읍니다. 귀중한 고객의 정보를 모으죠. 뭐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 That 비리리한 정보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Buried and never used. 자, 이게 좀 특이한 게 쓰였는데. 원래 ends up은 보통 ing 쓰죠. 그래서 end up ing를 씁니다. 물론 end up 다음에 무조건 ing는 아닙니다. end up in, end up with 뭐 이렇게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회화에서 사실 많이 쓰이고요. 아무튼 우리가 보통 하는 것은 ing를 써서 동명사고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 하는 것으로 뭐뭐인 상태로 하는 것으로 끝나다 결국 뭐뭐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영어식 표현인데 이렇게 쓸수 있어요. 이렇게 that ends up 다음에 이렇게 뭐가 올 수도 있어요. buried and never used라는 분사가 내지는 형용사가 보호로 올수 있습니다. 이때 end up은 become의 뜻이에요. 참고로 알아둡니다. 영국 영어에서는 틀린 표현이에요. being을 써야 돼요. 영국 영어에서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아주 미국인인 거죠. 네. 아주 미국인이에요. 자, 그래서 become buried and never used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묻히는 거죠. buried. 과거분사예요. 그리고 결코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끝난다. 끝나는. 저 고객 정보가 있다는 거죠. 그런 고객 정보를 모은대요. They must ensure the data is accessible for use at the appropriate times. 그들은 누구예요? 앞에 있는 companies, 회사들이 보장 in ing en이 붙은 거죠. 접두사 make 의무관 접두사 ensure 보장이 된다. that er를 왜 뒤에 또 주어 동사 왔으니까 데이터가 접근 가능하다. for use 사용을 위해 어디에서? At the appropriate time. 아, 적절한 시기에 사용 가능하다. 접근, sorry, accessible. 접근 가능하다. 적절한 때 사용을 위해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데이터가 접근 가능해야겠죠. 그런데 여기 데이터도 하나 또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은 데이터는 복수형이에요. 데이텀이 원래 정확한 영어는 라틴계 명사 어음으로 끝나면 얘가 단수형이고 얘가 복수형이거든요. 복수 형태, plural. 복수형은 data,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런데 이 데이터가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복수로 쓰이고 단수로도 두루두루 쓰이죠. 문법적으로 정확히는 얘는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are를 써야 돼. 근데 현대 영어는 복수 단수로 데이터를 다 쓴다. 또 참고로 알아둡니다. Hotel. One appropriate time for data use is check-in at the front desk. 호텔에서는 하나의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면 그 데이터 활용에 바로 체크인이다라는 거죠. 어디? Front desk에서. I often check in at hotel I've visited frequently, only for the people at the front desk to give no indication that they recognize me as a customer. 이건 좀 중요한 게 있네요. 나는 종종 체크인을 하는 거죠. 호텔에. 어떤 호텔이냐면 내가 비지티드 종종 프리퀀들리 뭐좀 자주네 자주 자주 근데 시제 보세요 방문하는 호텔이에요 현재 완료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호텔에 체크인을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컴마 보이죠 컴마가 보이고 only가 나오죠 only for가 아니라 only to 부정사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데 컴마 오고 only to 부정사 이런 뜻입니다.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직 뭐뭐하기 위하여가 아니에요. 그죠? 결국 뭐뭐하다. 보통 실패한 결과가 옵니다. 실패한 결과, 결국 뭐뭐하다.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에서는 결과에 해당하는데 보통 어떤 결과? 성공한 건안 쓰죠. 우리말로도 결국 뭐뭐했어. 그게 성공할 때는 잘안쓸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실패한 결과가 있을 때
only to 부정사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for the people, 그죠? 앞에 있는 이 for가 이 to 부정사에 얘뭐또 뭐야? for 뒤에 있는 people이 의미상의 주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직원들이죠. 사람들이 give no indication 표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뭐 이렇게 티를 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표시를 보이지 않죠. 어떤 거? They 그들이 그 데스크 직원들이 알아본다. 나를 고객으로 이제 고객 자주 오는 이런 손님이구나라고 알아보는 그런 표시를 결국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내가 이제 자주 방문해요. 그래서 체크인 하는데도 결국 그 사람들 프론트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어떤 표시도 주지 않는다. 그죠? 아, 손님 또 너무 오랜만에 오셨네요. 뭐 안녕하셨어요. 이게 없는 거죠. They recognize me as customer. 어떤 고객으로. 그죠? 알아차리는 그죠? 그런 표시가 없다는 결국. 자, 이거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컴마 only to. 그럼 컴마를 안 쓰면 안 되냐?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이 컴마를 씀으로 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결국 뭐뭐하다의 의미라는 거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 The hotel must have stored a record of my visits, but they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to the front desk clerks. 자, 호텔은, 이것도 중요한 거 나왔네요. Must have stored.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죠? Must have PP는 과거 사실, 정확히 이전 사실인데, 이전 내지는 과거, 과거 사실에 대한 어떤 거예요? 강한 추측.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Should have PP는 아니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should have PP는 뭐예요? Should have PP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하지 않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사실의 반대고 얘는 가정법 반대인 거고 얘는 무엇은 추측. 이거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 호텔은 저장했음에 틀림없다는 거죠. 기록을 뭐에? 나의 방문들을 그렇겠죠. But 그러나 자 기록했는데 그들은 Don't make that information accessible.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 정보를, 내가 방문했던 정보를 접근 가능하도록. Accessible to라고 이렇게. 같이 외우라고. Accessible to 이렇게. The front desk clerks. 그 front desk의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Front desk 직원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즉, front desk 직원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They are missing a prime opportunity to utilize data to create better experience. Focused on customer loyalty. 그들은 역시 계속 이제 여기서는 직원들이겠죠. 놓치고 있는 거예요. Prime opportunity. 여기서 뭐 기업들로 봐도 되고요. 여기 뭐 호텔을 포함한 앞에 나왔던 companies로 보면 되겠어요. 네. 회사들, companies. 뭐, 또 되고 직원들이라 봐도 되고 결국 뭐 직원들이 회사들이니까. 중요한 프라임 하면 뭐예요? 최고의, 가장 좋은, 그치? 최적의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거지. 뭐뭐 할 기회죠. 형용사고. Utilize data. 데이터를 이용한 최적의 기회예요. 그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부사고. 이렇게 to 부정사 나오면 항상 품사가 뭐고 의미가 뭔지 꼭 to 부정사 확인합니다. to 부정사 어려워요. 만들기 위하여 더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하여, 그죠? 데이터를 활용할 최적의 기회를 놓치고 있대요. 근데, 어디에 초점을 둔? 어디에? 여기도 있죠. cost, 이것도 아니죠. first customer loyalty,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두는 경험. 그죠? 그죠? 경험을 만들 수 있도록. 자,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경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잖아요. 손님 왔는데, 내가 왔는데 알아보는 거죠. 그럼 내가 충성도가 좀 높아지겠죠. 아, 그거 알아봐 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주 와서 단골이니까 뭐 서비스를 해준다든지, 좀더 친절하게, 뭘또 배려해 준다든지, 뭐 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더 좋은 경험을 결국은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거죠. 충성도 올라가니까, 그죠? 을 만들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회를 놓친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객 충성도에 초점을 맞춘 더 좋은 경험이라는 건 그거예요. 고객이 충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경험. 됐죠? 고객이 자신의 충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경험. 됐습니다. Whether they have 10 customers, 10,000, or even 10 million, the goal is the same.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that increases loyalty. Whether 뭐든지 A든지 B든지 그죠?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회사들이 companies 가지고 10명을 가지고 있든 그죠? 좀만 명이네요. 10,000이니까. 혹은 심지어 10 million 천만 명이에요. 을 가지고 있던 간에 이제 10명이든 천만 명이든 천만 명이든 목표는 똑같아. 땡땡 부연 설명. Create a delightful customer experience 이거죠. 이게 이제 이걸 전체 뭐 결론? 왜 정보를 사용하느냐? 기쁜 즐거운 고객의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죠. 뭐하는? 충성심을 increase 높이는 고무시키는 우리말로 한자로 하면 고양시키는. 자, 그래서 충성도를 고양 높이는 그런 즐거운 고객 경험을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목표겠죠.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뭐 새로 홍보를 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현재 고객들에게 충성도를 높이는 쪽으로 이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활용해야 된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고, 마지막 문장도 중요하고, 자, 이거는, 뭐 중간에 but도 있지만, 구문도 중요하고, 데이가 여러 번 쓰였기 때문에 또 가리키는 지시어의 대상도 확인해 주시고, 전형적인 미국인의 글이에요. 그래서 좀 예외적인 표현들이 꽤좀 있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어요. 네.
아빠 촬영할 거야. 빨리 갈게. 빨리 할게요. 알았어, 빨리 할게.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but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through regular practice. He explains, well-being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one will get better at it. What this means is that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by repeating experiences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you repeat. The more neurons fire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the faster they develop into neural pathways, which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Or in the words of Donald Hebb,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This is such an encouraging premise. Bottom line, we can intentionally create the habits for the brain to be happier. 네, 이번은 23번 보겠습니다. 좀 중요해요. 길기도 하지만 문장 구조적으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We used to think that the brain never changed, but according to the neuroscientist Richard Davidson, we now know that this is not true. Specific brain circuits grow stronger through regular practice. Used to think,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이런 거 기본이지만 중요합니다. 뭐뭐 하곤 했다. 과거는 그랬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을 때 중요합니다. 뭐뭐 하곤 했어요. 현재는 아닐 때 쓰는 게 used to. 우리는 생각하곤 했습니다. 데디아라고 뭐라고? The brain never changed. 뇌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곤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이고 했었으나 그러나 아니란 얘기죠.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전치사예요. Neuroscience 뇌과학자 신경과학자 신경과학자 리처드 데이비슨에 따르면 We now know 이제는 아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데디아를 아는 거죠. This is not true. This 앞문장입니다. 여기 이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설명이 오죠. 부연 설명이 Specific brain 특정한 brain circuit 뇌 회로들이 잘한다 더 강하게 through 뭘 통해서 규칙적인 regular한 그죠? 연습을 통해서 잘한다라는 것을 이젠 안 돼요. 됐죠? 자,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but 이하 이하 but의 주어는 we know예요. but의 자, 대디아를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이거 사실이 아니고 특정한 뇌 회로가 더 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규칙적인 연습을 통해 He explains well-being is fundamentally no different than learning to play the cello. 자, 그는 설명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no different 차이가 없다. 자,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게 또 different 보통 from을 쓰죠. 근데 than을 썼어요. 이것도 앞에 거랑 똑같은 완전 미국식입니다. 자, than을 써도 되지만 사실은 from을 더 많이 쓰죠. be different from 뭐뭐와 다르다. 근데 no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죠. learning to play cello 첼로 연주를 배우는 것과 근본적으로 행복은 다르지 않다. 그죠?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대요. if one practices the skills of well-being one will get better at it. 자,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사람 밑도 끝도 없이 나온 원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어떤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연습하죠. 기술을 of well-being 훈련의 기술을
연습한다면 그 사람은 will get better at it. 자, 여기서 한번 봐야 될게. be good at예요. 뭐뭇을 잘하다. 반대말은 be bad도 쓰는데요. bad보다는 poor가 더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죠. poor at. 뭐뭇을 못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뭐뭇을 잘하다. 반대말 be poor at, be bad at. 근데 여기 비교급이 쓰였어요. 그래서 더 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better를 쓰면 잘하는데 어떻게 잘해요? 더 잘하는 거죠. 그 다음 눈여겨보여 드릴게요. 여기 있는 비동사들이 이렇게 형용사 앞에 있는 비동사들을 대신에 get을 써도 돼요. get, good at 이렇게 되죠. 이때 get은 become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get better at it 하면 그것에 더 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초적인 원래의 구문과 약간의 변형된 것들을 이어서 여러분이 이해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해석하니까 더 잘하게 될 것이다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일반적 형태 뭐고, 비교급이 쓰여서 어떻게 된 거고, 왜 동사 게시 쓰였고, 그래서 의미가 뭐고, 이렇게. 자, 그것을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물론 well-being 스킬이죠. 행복의 기술. What this means is that you can actually train your brain to become more grateful, relaxed, or confident by repeating experiences that evoke gratitude, relaxation, or confidence. 자, what this means is, 자, 명사절 왓절이 주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은 당연히 또 앞문장이죠. 강조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자, 명사절 왓절이 주어고, 그러니까 단수. 대절이 또 보호로 온 거죠. 그러니까 주어도 명사절. 왓이 끄는 절이 주어. 동사, 비동사. 그다음에 대절이 또 뭐? 보호.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what this means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디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행복의 기술을 훈련하면 그죠? 연습하면 그래서 그것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모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데디아입니다. You can actually 여러분이 실제로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뇌를. 그죠? 뭐 하기 위하여? 부사구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하여 더 뇌를 훈련할 수 있는데 the grateful 감사하고 relaxed 편안해 하고 or confident 자신감 있는 거로 되기 위하여 훈련을 할수 있대요. 끊어진 거죠. 콤마 보이잖아요. 뭐뭐 함으로써 by ing. repeating 반복하는 거죠. experience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대디한 경험들 evoke 불러일으키다. 그죠? 뭐를? 감사함 gratitude, grateful의 명사형으로 보면 돼요. relaxation or confidence 자신감. 그죠? 수정과 위에 떠 있는 게 자신감 이거죠. 여러분이 공부하기 힘들고 자신감이 없으면 주머니에 잣을 넣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가끔씩 꺼내보라고요. 이게 나의 자신감? 네. 자, 그래서, 자, 이런, 어디갔어요? 컨피던스는 가로가 아니라 형용사죠. 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키는 경험들을 반복함으로써 이제 이런 게더 뇌에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더 감사하고 편안해하고 자신감 있도록 뇌를 훈련시킬 수 있대요. 됐죠? 자, 여기선 트레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에는 뭐라고 썼죠? 자, 이런 걸 잘해야 돼요. 반복어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 여긴 트레 훈련이다 그랬죠? 여기 무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practice. 연습하다. 이렇게 했죠? 같은 얘기. 됐죠? 다음. Your brain is shaped by the thoughts you repeat. 여러분의 뇌는 모양, 아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뭐에 의해서?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냐면, 여러분이 반복하는 생각들로 뇌가 모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The more neurons fire as they are activated by repeated thoughts and activities, the faster they develop into neural pathways, which cause lasting changes in the brain.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더비더비.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 뭐뭐하다. 이런 건 영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야 됩니다. 제가 표시해드린 구문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문장 전체를 전부 다 정확한 구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눈여겨 보여드릴게요. 보면
더 많은 뉴런스, 신경수포들이 발화하는 거죠. 불이 붙는 거 한마디로. 발화하면 할, 아, 하면 할수록. 그죠? 자, 이 as 또 나왔죠? as 접속사, 주어동사. 딱 나오면 as의 5가지 뜻 중에 뭐가 될까? 신경세포들이 발화함에 따라.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발화함에 따라. 자, 뭐뭐 하면서 되죠? 그것들이 activate, 활성화되는 거예요. 오해에서 반복된, 이번에는 반복된 생각, 사고, 그리고 활동들에 의해서 활성화되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할수록. 그죠? as의 뜻.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as가 나올 때마다 오분구이 확인해 봅니다. 어휘 오분구이. 접속사 as의 5가지 뜻. as 뒤에 주어동사 이어올 때. 자, 그래서 하면서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발화되면 될수록 더 빨리 그것들은 데이는 뭘 가리킬까요? 그죠? 이 데이는 뭘 가리킬까요? 다 뉴런스죠. 자, 지시어 나오면 꼭 확인합니다. 자, 신경세포들이 발달하는 거죠. into 뭐뭐로? neural pathway. 그죠? 어디로? 어떤 신경의 뭐 경로, 통로죠. 신경의 어떤 경로,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쪽으로 더 빠르게 발달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다시. The more neurons fire. 더 많은 그 신경세포들이 발화하면 할수록 뭐함에 따라 신경세포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활성화되면서 반복된 어떤 사고와 활동들로 계속 활성화됨에 따라 더 많은 신경세포들이 발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더 빨리 어떻게 돼요? 신경 통로로 발달하는 거죠. 더 빠르게. 그죠? 더 빠르게 발달하는 건더 빠르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야기한다. 자, 콤마 위치. 관계대부분 위치의 특별용법, 앞문장이 앞문장, 그죠? 그것이 야기하는 거죠. 지속적인 변화들을 어디에? In the brain, 아하, 뇌, 그죠? 그래서 그 신경세포들이 신경 통로 경로로 발달을 더 빠르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시킨대, 뇌, 그렇겠죠? 신경세포들이 어떤 아까 앞에 말한 감사하고 편안해하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세포들이 더 빨리 신경 경로를 계속 지나가면. 그게 지속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장이 오다가, 아유, 콤마랑 위치가 오면, 이 위치선행사는 앞에 있는 사물명사일 수도 있지만, 위치 가리키는 거는 뭐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내용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 조심합니다. 이거 해석을, 정확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관계대명사 위치의 계속점법. 뭐 이런 용어는 몰라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 해석을 정확히, 콤마가 있을 때 조심해라, 라는 거죠. 뭐 앞에? 위치 앞에. 다음. Or, in the words of Donald Hogg, neurons that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자. 도널드라는 사람들의 말, 도널드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말에서, 혹은, 말에서, neurons, 신경세포들은, 그죠? 삐리리안. Fire together. 함께 발화한 또 신경세포들은 어떻대요? Wire. 우리 철사 있죠? 그게 와이어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묶이는 거예요. 그죠? 연결돼요. 함께 연결된다. 신경세포 함께 발화하면 그게 같이 관련이 있게 돼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This 앞문장. 앞문장. 이것은 아주 고무적인, encouraging, 격려를 해주는 premise. 전제다라는 거죠. 할수 있다는 대단히 매우 고무적인 전제이다. Such. 자, such.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such가 very의 뜻인데, very 형용사 명사 이렇게 오죠. 그런데 very 대신에 동의어인 such를 쓰면 매우란 뜻인데, such a 형용사 명사 이런 식으로 이 such가 즉 부사가 맨 앞으로 갑니다. 맨 앞으로 서치의 혁명, 매우 모모한 이런 뜻이 돼. 그래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전제입니다. 이렇게 되죠. 반라인 결론. 자, 반 바닥에 있는 줄이라니까 앞에 어떤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나와 있는 줄, 즉 결론은 비릴이다. 이렇게 되죠. We can intentionally create. 우리는 의도적으로 create 만들 수 있다는 거죠. Habits 습관들을 for the brain to be happier. 자. 이 부분에선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 자, 우리가 의도적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겠죠? 행복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지기 위해서, 위한, 습관을, 만들 수 있어요. 자, 행복해지는 더, 해피하네요. 더 행복해지기 위한.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 목적이 되고요. 더 행복해지기 위한 습관, 이렇게 되고요. 위하여 뇌가, 얘가 음성이 좋아요. 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습관을 만들 수 있다. 이 문장이 중요하죠. 바텀 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결과. 이거 빈칸에 나올 수도 있고요. 빈칸에 나올 수도 있고. 자, 주제문이기도 하고. 우리 의도적으로 습관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뇌가 to be happy.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됐죠? 네, 됐습니다. 13번은 길기도 하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구문이 이 정도면 어려운 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되면 물론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듣고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핵심은 뭐다? 스스로. 여러분이 이 깨끗한 종이에, 이 지문만 있는 이 종이에 혼자 끊고 이걸 해석을 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토르가 되면 안 된다고요. 토르. 알죠? 토르는 어때요? 벼락치기 하고, 벼락치고 망치니까, 그죠? 벼락치고 망치면 안 되죠. 그죠? 벼락치고 망치면 안 돼요. 시험을. 그래서 평소에 영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면서, 읽고, 널뛰기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렇게 끊고, 머릿속에 내용 정리하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끊고 이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 훈련을 반복되는 구적으로 훈련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24번입니다. 자, 짧고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구문이. 내용적으로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번 이해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처음에 딱 이렇게 뭐 속에 정리가 안 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엊그저께도 어떤 학생이, 선생님, 한글로 되어 있는 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적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히 뭐 국어 실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쩔 때 보면 영어로 해석하는 게더 이해가 잘될 때도 있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네. 네, 그런 날이 옵니다. 네, 다음. In modern times, society became more dynamic. 자, 현대 시대에 사회가 society became 어떻게 됐어요? 더 dynamic, 역동적이 되었습니다. Social mobility increased and people began to exercise higher degree of choice regarding, for instance, their profession, their marriage or their religion. 자, 어떤 사회의 mobility, mobility 움직이는 거예요. 유동성이에요. 사회적 유동성은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 글에서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사회적 유동성에 대한 글이죠. 그죠? 사회 유동성이 어떻게 해요? 증가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began to exercise 목적어예요.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행사하는 거죠. 어를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행사하는 거. exercise 목적은 choice예요. 더 높은 정도의 일종의 수식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exercise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발휘했다는 얘기는 더 높은 수준의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역동적이 됐다. 유동성이 증가해가지고 그죠? 선택권이 옛날보다 더 높아졌다는 거죠. 이해됐죠? 더 높은 정도의 선택을 발휘했다. 선택권이 올라갔다. 세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regarding 얘는 원래는 전치사인데, I'm sorry, 분사 구문의 분사인데 전치사화된 거예요. regarding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되죠. regarding 자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관하여 아니면 관한, 뭐뭐에 관한, 뭐뭐에 관하여 이렇게. 그래서 뭐에 관한 예를 들면 profession 직업, 또 그들의 결혼 혹은 그들의 종교, 뭐 등에 관한 굉장히 높은 정도의 선택권을 발휘했다. 선택권이 높아졌다. This posed a challenge to traditional roles in society. 이것은 역시도 바로 앞 문장을 강조한죠. 이것이
자, 드러냅니다. 포즈. 자세를 잡는 거예요. 그죠? 왜? 어떤 도전을 제시한 거예요. 어떤 어디에 대한 도전? 전통적인 역할. 어디에서? In society. 어떤 사회에서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도전을 드러내는 거야, 문장이. 그죠? 그러니까 직업이나 결혼이나 어떤 종교에 어떤 그 선택권이 더 높아졌어요. 더 세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의 어떤 도전,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의를 제기하다. 요 말이 좀더 좀, 뭐랄까, 멋있네요. 자, pose a challenge. 도전을 드러낸다. 이의를 제기한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역할이 꼭 그래야만 하냐. 내가 지금 우리는 더 많은 유동성을 가지고 그저 역동적이 됐기 때문에 종교, 직업, 뭐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정할래. 뭐 이런 거예요.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It was less evident that no one needed to commit to the roles one was born into when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실수 많이 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less 일종의 부정어죠. 덜 evident 명확하다. 그죠? 덜 명확하다. 아니란 얘기죠. 그죠? 아니란 얘기. 이렇게 부정어를 잘해야 됩니다. 덜 분명한 거예요. 자, 이시 가져오고요. 데디아가 덜 분명한 거예요. 데디아 진주어. 아이고, 가관이 진주어. 자, 데부터 어디까지? 어디까지? 끝까지. 어디가 끝까지. 자, 어떤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커미투 이거 해야죠.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커미투. 자,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자, 받겠습니다. 우리말 항상. 자, 전념 몰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에. 어떤 역할이냐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역할. 뭐라고, 목적 관계된 대이 생략된 거예요. One was born into the roles인데, the roles가 관계대명사가 되면서 앞으로 간 거고, 목적격이라서 생략이 된 거죠. One was born into the roles. 어떤 사람이 그 역할로 타고난 거예요. 그죠? 그런 역할에 전념하는 거죠. 커미트할 그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어떻게 됐대요? less evident 하다는 거죠. 어떨 때? 여기는 sorry.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그 끝이 여기가 아니네요. 왜냐면 여기 when이 보이네요. 부사절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부사절이 있기 때문에 요 진주어는 요기죠. 그죠? 조심합니다. 자, 그래서 문장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이런 종속절이 끝난다는 것은 새로운 접속사가 오면 이제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왠이 부사절이 보이니까 Alternatives could be realized. 자, Alternative 하면은 대체한, 그죠? 어떤 대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안이 실현될 수 있을 때꼭 그것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안 하고 혼자서도 난 행복히 살수 있어. 뭐 고정적인 직업이 없더라도 난 프리랜서로 뭐 이것저것 하면서도 뭐 생활할 수 있어.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종교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대안들이 실현될 수 있을 때, 그죠? 어떤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가지던 그런 전통적인, 그죠? 그런 역할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이제 덜 명확하게 됐다. 덜 명확했다 뭐예요? 옛날 같지 않다는 거죠. 확실하지 않다. 꼭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덜 명확해졌다는 얘기는 덜 명확해졌다, 덜 분명해졌다, 꼭 그런 건 아니다라는 의심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다음, increasing control over one's life choices became not only possible but desired. 자, increasing control. 자, 증가하는 통제예요. 증가하는 통제. 어떤 통제가 증가하는 거죠. 통제력을 늘리는 게 낫겠네. 얘를 주어로 하고 통제를 늘려요. 증가시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삶의 선택들에 대해서. 컨트롤 오버도 기억하고 사람의 선택들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은 되었습니다. Not only. 뭐일 뿐만 아니라 possible.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오히려 desired. 바람직하게 된 거죠. 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선택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켜요. 그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할수 있는 통제가 많아지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통제력이 늘어나요. 통제력을 증가시켜요. 컨트롤을 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게 아니라 이제 뿐만 아니라 이거 너무 당연하고 A뿐만 아니라 B를 강조하는 거예요. 어떻다? 요구된다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 그죠? 현대 시대는 이런 게 오히려 필요해졌다 이거죠.
identity, identity then became a problem. 그럼 뭐예요? 정체성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됐어? 문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정체성이 문제가 되었다. 과연 정체성, 그죠?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정체성이 이제 문제가 됐다. 무슨 말이냐? 뒤에 It was no longer almost ready-made at first, but something to be discovered. 그것은 당연히 이제 정체성이에요. No longer죠. 더 이상 거의 ready-made, 그죠? 주어진 거, 이미 준비가 된 거죠, 그죠? 주어진 것이 no longer 아니에요. At birth 태어날 때부터 것이 아니라 but 뭐예요? Something 어떤 거냐면 to be discovered 형용사구 형용사어법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거예요? To be discovered 가능한 게 아니라 뭐예요? 바람직한 거고 자 ready-made 태어날 때부터 ready-made 준비된 그죠? 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거의 주어진 almost죠? 아니라 어떤 거예요? To be discovered 발견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이 정체성이라는 것이 Traditional role identities prescribed by society began to appear as masks imposed on people whose real self was to be found somewhere underneath. 자,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들은 그죠? 어떤 전통적 역할 정체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직업, 위에 나온 결혼 이런 정체성들은 자, 규정된 거죠. 정체성들이 규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선 사회네요 정확히 society 사회에서 어떤 규정된 정체성들이 began to 뭐 하기 시작했다? appear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appear 보인다? 어떻게 보여요? as mask 그죠? 마스크로서 근데 또 부여된 마스크예요. 부여된 그래서 부여된 그래서 또 역시 또 여기도 imposed on 누구누구에게 항상 impose on입니다. 부여하다, 부과하다. 뭐 세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identity 뒤에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과거니까 복수니까 were 여기도 여기는 여기도 과거네요. 또 which were 자 사람들에게 부여된 마스크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자그 사람들의 자, 이거 중요합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관계대명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당연히 해석을 해죠. 소유격 관계대명 어떻게 해석하느냐? 소유격이니까 선행사의로 해석하면 바로 직격치계 가능해요. 목적격 선행사를 하면 되죠. 여기도 보세요. Whose 이하가 people을 꾸미는데 해석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마스크처럼 마스크로서 그죠? 마스크로서 부여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근데 그 whose people 다음에 whose real self 그 사람들의 진짜 자기 자신이 그죠? 자신 사람들의 진짜 자기 자신의 자신이 어떻게요? was to be found. 자, 진정한 뭐 자기 자신 자아가 어때요? was to be 보호구요. 뭐뭐 해야 된다. 여긴 의무로 보는 게 좋겠어요. 당연한 의무 to be found. 발견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죠. Somewhere, 어딘가에 아래서. 자, 좀 내용이 어렵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더 할게요. 전통적인 역할 정체성들은 사회에서 의해서 규정됐던, 그죠? 그런 정체성들이 뭐뭐처럼 보이기 시작했냐면, 마스크처럼, 마스크로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마스크예요? Imposed on people. 사람들에게 부여된 마스크예요. 그러니까는 이 마스크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겉을 이렇게 쓴 거잖아요. 그런 척 하려고 위장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역할 정체성이 마스크 같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람 개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부여된. 근데 whose real self? 그 사람들의 진짜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신은 was to be found. 발견되어야만 하는 거죠. 썸에 어딘가에 underneath 그 아래에서. 그 아래는 어디예요? 가면 아래에서. 가면 안에 어딘가에 이제 발견되어져야 한다. 어딘가에서 찾아야 한다. desired, discovered란 표현을 썼죠. 자, 이런 글들은 이렇게 문장 자체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내용을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이런 글이 나타나면 어떡하냐면 정답답하면 해석이 되어 있는 거라도 먼저 읽어보는 것도 뭐
극단적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빨리 이해하고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하고 직독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 이렇게 해서 쭉쭉 읽어서 해석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럼 1번 문장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이렇게 또 직독시켜서 해석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은 2번을 읽을 때 1번을 다 까먹는다고요. 또 3번 해요. 3번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장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2번 문장 까먹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 다음 단계 이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래야 이 전체 글이 이해가 될수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만 정확히 해석하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또 뭐가 문제냐면 이 부분 앞에 문장을 다 까먹어요. 지금 읽으면서 다 공감되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앞에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지 않아요.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영어 잘하는 거죠.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근데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영어의 비법이에요. 공부하는 비법이고, 아, 영어의 독해는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린 거고, 이게 영어의 비법의 독해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4번처럼 좀 어려운 글들, 여러분이 딱 읽었을 때, 아, 이게 좀 바로 이해가 안 오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읽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10번, 또 10번, 될 때까지, 1시간, 2시간 계속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정리해보고 이게 무슨 말인지 고민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그냥 우리만 해석 보고 아, 이런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뇌가 변해야 돼요. 뇌가. 브레인은 훈련될 수 있어요. 우리 앞에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뇌는 훈련될 수 있다. 여러분, 충분히. 언어는 수학과 달라요. 영어는 머리가 좋아야 잘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도 영어 하잖아요. 심지어 가르치고 있잖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26번 내용일지 같이 보겠습니다. Bessie Coleman was born in Texas in 1892. 콜먼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텍사스에서 1892년에. 보통 장소가 먼저 오죠. 이 부사어가 나란히 올 때, 뭐, 바꾼다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장소를 먼저 씁니다. When she was 11, she was told that the Wright brothers had flown their first plane. 그녀가 몇살 때? 11살 때. was 11일 때, 그녀는 들었어요. that 이하를, 이렇게. 수동태라고 목적어가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도 목적어가 올수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두 개, 그죠? 근데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면 그죠? 수동태가 돼서 동사는 be plus pp가 돼도 뭐가 남아요? 이 간접 직접 목적어 그대로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동태도 뒤에 목적어 올수 있다, 보호도 올수 있다. He was told, 그녀는 얘기 들었죠. Wright 형제, Wright 형제가 had flown. 자, 보세요. 시제 눈여겨보시면, 얘기를 들은 게 과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 잘 아는 Wright 형제가 그들의 첫 번째 비행기를 날린 건더 먼저죠. 그래서 동사를 대거가 실쓴 거입니다. Since that moment, she dreamed about the day she would soar through the sky. 그 순간 이후로, 순간부터 그녀는 꿈꿨습니다. 뭐에 관하여? 그 날에 관하여. 어떤 날이냐? She would soar, 솟아오르는 거죠. 하늘을 통과하여 솟아오르는, 즉 하늘을 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soar는 솟아오르다니까. 하늘 높이 나르는 그런 날. 여기는 뭐가 생겼어요? 자, 관계부사 when이 생겼던 거죠. 관계부사 when이 형용사제일 땐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관계부사 when, where, how, why. how는 원래 못 쓰고요. the way, how는 안 되니까. when, where, why는 형용사제일 때 생략할 수 있다. 명사오고 관계부사 when, where, why 왔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일 때이 관계부사 생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눈여겨보셔야 될게 뭐냐면, since. 우리가 배우기를 since 뭐 문제 현재 이후로는 완료시제랑 쓴다라고 했는데, 완료시제를 안 썼습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아이고. Sorry.
미안합니다. 잘못 눌렀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게 since가 항상 완료 쓰는 게 주로 완료랑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점부터 시작할 시점부터 언제 언제까지 그죠? 뭐 지금까지 아니면 과거의 어느 시점까지 계속될 때 완료를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현재예요, 그죠? 현재예요. 과거의 어느 시점인지 알더라도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이게 언제까지인지 모르는데 이 전체는 다 과거잖아요. 이 부분은 다 과거인데 사실은 그죠?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 과거인데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거에 한 그때부터 쭉 그랬던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지만 그럼 얘는 완료를 쓸수 없는 거예요. 현재까지 딱 온다든지 과거 어느 시점까지 딱 계속되는 이런 경우만 뭐예요? 완료시를 쓸수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무튼 이래서 여기 보다시피 그 순간 이후로 사실 어법에서는 기준 시제가 다 있기 때문에 완료시가 항상 답이죠. 우리가 시험에 나오면. 근데 이렇게 과거시를 사용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t the age of 12, Coleman moved to Chicago, where she worked at a restaurant to save money for flying lessons. 자, 23살에 콜맨은 이사를 갔죠, 시카고로. Come where and there. 그리고 거기에서. 컴바웨어는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는 일했죠. 레스토랑에서 뭐뭐하기 위하여 save money가 아니라 save money 돈을 저축하기 위하여 일했어요. 뭘 위한 돈이냐면 for flying lesson 비행 수업을 그죠 위한 돈을 모기 위해 레스토랑에서 일했대요. 그런데 she had to travel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옮겨가야만 했던 거죠. Paris 파리로. 또 to take 또 부사구의 to 목적 뭐뭐하게요? take flying lesson 자 비행 수업을 받기 위해 파리로 가야만 했대요. because 뭐 때문에 American flight schools at the time admitted neither women nor black people. 참 힘든 때죠. 자 미국의 비용 학교들은 at the time 그때 인정했는데 허락했는데 neither A nor B예요. A도 아니고 B도 아니었다. 즉 여성들도 허락하지 않았고 흑인들도 허락하지 않았대요. 했기 때문에 이제 파리로 가서 비행학교를 다닌 거죠. 1921, 1921년에 she finally became the first black woman to earn an international pilot license. 마침내 되었죠.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됐어요. 뭐뭐한, 그죠? 형용사구, 얻은 거예요. 국제 비행사 자격증, 뭐 조종사 면허증을 받은 최초의 흑인 여성이 되었대, 마침내. She also studied flying acrobatic in Europe and made her first appearance in air show in New York 1922. 자, 그녀는 또한 역시 또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종사 면허증 말고도 또 공부를 또 플라잉 비행 고개죠, 이번에는 acrobatic 유럽에서. 그리고 메이드 그녀의 첫 번째 등장을 만들었다. 처음으로 등장했다. studied 공부를 했고 처음으로 이제 이런 에어쇼 뉴욕에서 1922 1922년에 지금도 이렇게 장소를 앞에 썼죠. 2년에 뉴욕 에어쇼에 첫 출연을 했다. 처음 등장했다. As a female pioneer of flight, she inspired the next generation to pursue their dreams of flying. 자, as 뭐뭐로서의 자, as가 명사 오면요. 무조건 뭐뭐로서 자격 신분 아니면 뭐뭐로 써요. 뭐뭐 할때 뭐뭐처럼 이거 다 접속사예요. 이거 외에는 이때 전체의 뜻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외의 뜻은 다 접속사의 뜻이에요. 뒤에 뭐 비동사 생략됐다든지 아무튼 얼핏 보기엔 명사인 것 같지만 명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다? 전치사다. 기억합니다. 뭐뭐로서 뭐뭐로써 여기도 female pioneer flight 비행의 개척자죠. 여성 비행 개척자. 로서 그죠? 로서길 서죠. 자격 신분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도 로서 그녀는 inspire the next generation to pursue their dreams of flying. 그녀는 영감을 불어넣었죠. 다음 세대가 추구하도록 쫓도록 오형식이죠. 일반 동사 inspire란 동사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예요. 지각 동사 사역동사 등이 아닌 거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쓰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추구하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거야. 그들의 꿈들을. 근데 어떤 꿈? Flying. 비행이라는 꿈. 비행의 꿈? 좀 이상하죠? 비행한다는 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격. of 다음에 ing 오면 뭐뭐라는, 뭐뭐한다는 이렇게 됩니다. 네. 26번은 그냥 뭐 무난합니다.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엔 어법부제 나왔던 29번. 자, 같이 보겠습니다. The reduction of minerals in our food is the result of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s that kill off beneficial bacteria, earthworms, and bugs in the soil that creat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in the first place and prevent the uptake of nutrients into the plant. 오, 좀 기네요. 자, 봅시다. 천천히. 감소죠. 자, 미네랄. 뇌 감소는 우리의 식사에서 미네랄의 감소는 뭐뭐의 결과입니다. 그죠? 뭐뭐의 결과. 그러니까 이 뒤에 원인이 오는 거죠. 됐죠? B is the result of. 이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죠? 뭐뭐의 결과라는 거는 당연히 뒤에 원인이 온다는 얘기야. Using pesticides and fertilizer. Pesticide 하면 죽이는 거죠. 해충을 죽이는 살충제. 패스트가 해충이고 사이드가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충제 또 퍼틀라이저는 비옥하게 하는 거니까 비료를 사용한 게 원인이래요. 삐리리 하는 살충제와 비료예요. kill off 다 죽여 없애는 거죠. beneficial 이익이 되는 박테리아나 earthworms 뭐 지렁이, 벌레들 어디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죽여 없애는 살충제와 비료들이에요. 효용사들이 또 왔죠. 잘 보세요. 데디아의 선행사는 소일이 아니라 앞에 있는 이것들이죠. 조심합니다. 그죠? 그래서 복수동사예요. create를 쓰면 안 돼요. 토양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앞에 박테리아와 지렁이와 벌레들이 만드는 거죠. 많은 필수적인 nutrients, 영양분, 영양소를 만드는 그런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들이죠. 먼저, 우선. 그리고 또뭐 하죠? 자, 그리고 prevent. 이제 중요한데 이게. 자, prevent 왔습니다. 막는 거죠. uptake of nutrient. 자, 흡수하는 거예요. 그죠? uptake니까 위로 흡수하는 거죠. uptake. 흡수를 막아요. 뭐에? 영양분의 흡수를 막는 거죠. 어디로? 식물로의 영양 흡수를 막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죠? 막는 어디 갔나요? 이 박테리아 등등을 죽이는 이제 그 어디 갔어요? 살충제와 비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됐죠. 자, 그래서 요기 대절은 정확히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자, 형용사절은 형용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럼 B가 prevent면 A가 뭐냐? kill이죠. kill off. 자, kill off. 이거 정리해 그림으로 보기 좋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and 이렇게 연결된 거란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eduction of mineral, 기니까. 자, 미네랄의 감소는 우리 음식에는 미네랄 감소는 뭐의 결과냐면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한 결과래요. 이게 여기서부터 근데 살충제 비료 어떤 건지 끝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A 죽이는 거죠. 이익이 되는 베네피셜한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를 토양에 있는 것들을 죽여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create many of the essential nutrients. 많은 필수적인 영양소를 만드는 것들이에요. 먼저 우선, 그렇죠? 먼저 우선 그런 것들을 죽이는 게 문제고, 자 여기서는 우선 먼저 그게 문제고, 자또 하나는 여기는 in the first place도 이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죠? 첫 번째 두 개니까 kill off 하는 게 먼저 이런 뜻이니까. 키를 확보한 게첫 번째로 이제 그런 거를 이익이 되는 것들 죽이는 게 이제 이 살충제 비료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나쁜 점이 흡수하는 걸 막아주는 거죠. 영양소를. 그죠? 그 식물이 into the plant 식물로 가는 영양분의 흡수를 prevent 막다 저해하다 방해하다. 자, 그 하는 그런 이제 살충제와 비료의 결과다. 그래서 우리 음식에 미네랄이 감소했다는 얘기죠. 됐죠? 미네랄 감소가 결과. 미네랄 감소가 결과고, 원인은 뭐다? 원인은 뭐다?
살충제와 비료다. 그걸 사용한 거다. 그죠? 살충제 비료를 사용했는데, 살충제 비료는 어떤 거다? 이익이 되는 세 가지. 박테리아, 지렁이, 벌레를 죽이는 게 먼저고, 일단. 그죠? 우리에게 필수적인 영양소를 만들어주는. 이게 먼저고, 그리고 또 뭐가 문제예요? Prevent the uptake. Prevent uptake. 흡수를 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형용분을 식물로 흡수하는 걸 막는. 자, 요런 살충제와 비료를 사용하는 게 문제다. Fertilizing crops with nitrogen and potassium has led to declines in magnesium, zinc, iron, iodine. Fertilizing crops. 자, 뭐 하는 거예요? 곡물에 비료를 주는 것은. 그죠? Fertilizing. 비료를 주는 것이 주어져. With 뭐가 있는? Nitrogen 하면 우리 보통 니트로겐 니트로라는 거죠. 질소와 포타슘이라는 성분이에요. 물로 되어 있는 그런 곡물에 그런 걸로 비료를 주는 것은 자, 또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Has led to 시제도 눈여겨보시고 과거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lead to라는 동사 썼어요. 역시 fertilizing crops가 원인이 되고 이거의 lead to의 목적어인 declines가 결과가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있냐면 lead to 주어 다음에 lead to 어디로 이끌다 목적어 있죠? 얘가 원인이고 lead to가 결과예요. 우리말로 lead to 어디로 이끌다 또 bring about 뭐뭇을 초래하다. 우리말로는 뜻다 달라요. 또 resulting 뭐뭐라는 결과를 낳다. 또 cause 뭐뭇을 야기하다. 또 contribute to 어디 어디에 기여 공헌하다. 자, 우리말로는 뜻이 다 다르지만 이 뒤에 목적으로 주어로 원인과 결과고는 아주 중요한 동사 그룹입니다. 다섯 개는 그냥 다 같은 뜻이라고 봐도 돼요.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뒤에가 목적어란 얘기죠. 자, decline 감소예요. magnesium, magnesium, zinc. 징크가 뭐예요? 아연. 그 다음에 아이런. 아이런 알죠? 철. 아연. 그 다음에 아이오다인 하면 요드. 와, 뭐 이런 거에서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곡물에 비료를 주는 게 이런 마그네슘, 아연, 철, 요드 이런 것들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요 동사들을 꼭 기억합니다.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 그랬죠? 예시입니다. 예시. 예를 들어. 아이고. 자, 어이구, 뭐야. 네, 미안합니다. 버튼 잘못 눌러서. 자, 예를 들어, There has been an error about a 30% decline in magnesium content of wheat. 자, there has been. 있어 온 거죠. 현재 완료. 자, on average 하면 평균적으로. 평균. 뭐가 있었냐면, 약 30%의 감소가 있었던 거죠. 숫자 앞에 about은 약, 대략 이렇게 해석하죠. 30% 감소가 있었대요. 어디에서? 마그네슘의 함유. 그죠? 밀에서 마그네슘 함유가 30% 감소가 있었대요. This 중요합니다. 앞 문장에. 이런 게 변형문제 나온다고요. 이 문장을 주고 위치를 정해라. 아니면 for example, this 이런 게 있으니까 문장 순서를 정해라. 이렇게 변형문제로. This is partly due to potassium being a blocker against magnesium absorption by plants. 이건 부분적으로 due to죠. 뭐뭐 때문에. 자, 포태슘 때문이래 또. 그죠? 포태슘이 뭐냐면 삐리리 이렇게 되는 거죠. 삐리리. Being a blocker. 자, 차단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방해물이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마그네슘의 흡수를. 식물에 의한 마그네슘의 흡수에 대한 방해자에가 이기 때문에 being a blocker 이 되는 방해자가 되는 포테슘 때문이다. 자, lower magnesium levels in soil also occur with acidic soils and around 70% of the farmland on earth is now acid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면 더 낮은 마그네슘 수준들은 어디 토양에서 자 올소 이것도 부연 첨가의 중요한 연결사죠. 자또 발생을 하는 거죠. 자 토양에서의 더 낮은 마그네슘 수준이
또 뭐로 발생하냐면 acidic soil. 자, 산성 토양으로 발생을 하죠. 그죠? 또 around 70% of the farmland owners 약70% 역시 농장, 지구의 농장의 70%가 지금 어때요? 산성화되어 있는 거죠. 산성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아까처럼 부분 표시 명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명사가 주어고 단수다. 이것도 눈여겨보시고. Thus, 여기 시험에 나오겠네요, 이 질문은. 그러므로 결과 결론. The overall characteristics of soil determine the accumulation of minerals in plants. Overall characteristic, 전반적인 특성은, 전반적인 특징들은 정확히. 자, the soil, 토양의 전반적인 특징은 결정합니다. The accumulation of mineral, 그죠? 미네랄의 축적을 결정하죠. 축적, 쌓이는 거예요. 그죠? 미네랄이 어디에서, 토양, 식물에서. 사실은 또 강조. 연결사,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은, nowadays our soil is less healthy and so are the plants grown on it. 자, 요즘 우리의 토양이 어때요? 덜 건강한 거죠. The less. 사실 요즘. 그리고 중요. So are 주어. So 동사 주어. So 하고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하면 주어도 역시 동사다. 이런 의미죠. 주어도 역시 동사다. 그래서 모두 그렇다. 조심해야 될건 여기 앞에 비동사 쓴 거고 그래서 여기도 비동사 쓴 거예요. 근데 뒤에는 plant가 복수니까 are를 쓴 거죠. 그래서 식물들도 그렇다. 즉 식물들도 less healthy, less healthy 덜 건강하다. 어디 재배되는 그것은 당연히 토양이고요. 재배되는 키워진 식물 당연히 토양이 덜 건강하니까 거기에서 키워진 식물들도 그렇다. 덜 건강하다. 라고 합니다. 연결사가 이 29번의 핵심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 지시어, 여기 나온 이 지시어도 중요하고, 그래서, for example, 예시, also, 부연 참가, thus, 결과 결론, indeed, 강조. 네. 이 부분 눈여겨보시면서 문장 순서를 꼭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네, 3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어휘 활용에 관한 문제였네요. For species approaching extinction, zoos can act as a last chance for survival. For species, 종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들이냐면 접근, 다가가고 있는 extinction, 멸종이죠. Approach, 자, 물론 현재 분사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approach to 안 써요. 어디 어디로 접근할 때 그냥 approach something, somebody. 자, 목적어 바로 옵니다. 자, 그래서 멸종에 당하고 있는 종들에게 동물들은 can act as, 뭐뭐로서, 뭐뭐로서, 뭐뭐로서. 여기서 뭐뭐로 서죠. 전치사예요. Last chance for survival.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역할을 한다. 작용을 한다. Act. Act. 자, 기억해야 될게 as 뒤에 이렇게 명사 오고요. 꼭 기억해야 될게 뒤에 뭐 비동사가 생략되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 명사가 목적어일 때, 그죠? 그럼 예스는 전치사죠. 이때 예스의 뜻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격, 신분, 뭐뭐로서 아니면 도구, 수단, 뭐뭐로서. 나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뭐처럼, 뭐뭐함에 따라, 뭐뭐 할때다 접속사의 뜻이에요. 마지막 기회로서 자 작용을 할수 있는 거죠. 동물원이 이제 어떤 종들이 멸종 위기 가까이 가면 갈 때. Recovery programs established to coordinate the effort of field conservationists and wildlife authorities. 회복 프로그램들은 설립되죠. 뭐뭐하기 위하여. 부사구 목적. Coordinate죠. Co는 together의 의미를 가진 접두사죠. 그죠? 통합, 합동, 협력해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설립되는 건데, 설립되기 위해, 뭐 하기 위해? 통합하기 위해요. 노력을 합치기 위해서, 누구의? 야생, 필드, 야전의 어떤 보호 운동가들, 컨서베이셔니스트, 그죠? 야생 보호 운동가들이나, 그리고 야생 또 당국들, 그죠? A&B네, 그죠? 요거를 지우면 그냥 간단하게
A and B 묶으면 되겠어요. 현장, 들판에 운동가들과 야생 당국의 노력을 콜 통합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As populations of those species diminish, it is not unusual for zoos to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s. 자, as죠. 접속사입니다. 자, 개체수죠. 사람이요, 인구가 될 거고, 그러한 종들. 그죠? 종들. 그러한 종들은 이렇게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이 되겠죠. Those species는, 자, 요거죠. 그죠? 종들의 개체수들이 어떻게 돼요? diminish. 감소함에 따라. 자, as도 어떻게 쓰겠어요? as 뒤에. 이번엔 접속사네, 그죠? 주어 동사 있는데, 접속사 as의 뜻. 자, 다섯 가지 중에, 얘가, 뭐뭐 하면, 뭐뭐 함에 따라, 내지는 as가, 뭐뭐 할수록, 이러한 뜻이라는 거를 어떻게 아느냐. 바로 알았죠, 제가? 그래서, 그 종들의 개체수가 diminish, 감소됨에 따라, 감소할수록, 이렇게 되죠. 언제냐면, 요 내용 안에 비교급이 있든지요. 아니면 어떤 변화의 의미가 있으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종의 개체수가 줄어듦에 따라 it is not unusual. 자, it 가주어고요. 밑도 끝도 없이 왔으니까 그것은 특이한 게 아니라는 거죠. 특이한 건 아니다. 보어. 자, 투이아가 진주어. 어디까지? 끝까지. 그럼 주즈는 뭐죠? 그렇죠. 뒤에 있는 투부 정사의 의주, 의미상의 주어. Start captive breeding program. 그죠? 포획해서 양육, breeding 하는 프로그램이죠. 포획 사육 프로그램 뭐라고 하면 되겠죠? 포획해서 브리드가 이제 먹여 키우는 건데, 그래서 포획해서 이제 키워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것이 not unusual,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은 어때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강한 긍정. 뭐 국어나 모든 언어는 당연히 똑같죠. 그래서 낯선 게 아니다. 그죠? 드물지 않다. 그죠? 꽤 있다란 얘기죠. 됐습니다. 여기서도 for 주가 의미상이 주어 동물원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포획 양육 프로그램을 Captive Breeding Act to Protect Against Extinction. 포획 양육은 포획 양호하는 것 같아요. Act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사육은 작용을 하는 거죠. 뭐뭐하기 위하여. 그죠? 그냥 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으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 작용한다. 부사구 목적. Protect 보호하는 거죠. 뭐뭐에 대항하여 멸종에 대항하여 보호하기 위해 작용을 합니다. In some cases, captive bred individuals may be released back into the wild, supplementing wild populations. 자, 경우에서 captive bred 키워진 개체들이에요. 포획해서 키워진 개체들이 방출 놓여지는 거죠. 그죠? 개체수가 방생된다고 방생한다 그러나요? 다시 풀어주는 거야. 다시 어디로? 야생으로 풀어준다는 거죠. 중요. 콤마 ing 보충하면서 야생의 개체수를 보충하면서 부대 상황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이죠. 동시 뭐 바로 이어지는 계속. 이게 바로 부대 상황이랍니다. 바로 이어지는 계속 연속 동작이라고 쓰기도 하죠. 뭐 계속 연속 동작. 어떤 동작을 거의 동시나 다름없이 그냥 쭉 이어가는 거. 이런 걸 이제 부대 상황이라 한다고요. 그래서 야생 개체수를 보충하면서 This is the most successful in situations where individuals are at greatest threat during a particular life stage. 이것은 앞문장입니다. 바로 앞문장을 뭐 한다? 강조. 이것은 중요합니다. 디스 꼭요. 가장 성공적이다는 거죠. 상황들에서.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삐리리한 상황이에요. 상황은 장소가 아닌데 어떻게 where를 썼죠? 네, 쓸수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란 의미면 관계부서 쓸수 있는 거예요. 즉, 이 where는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꼭 물리적인 그런 장소만이 아니라 어디 어디에서라는 그죠? 우리 꿈속에서 이것도 외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거 외에도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꿈속에서 희망 속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
where를 쓸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가장 성공적입니다.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개체들이 are 있어요. Greatest threat, 가장 큰 위험에 있을 때, 그죠? 있는 상황에서 during 언제 동안 특정한 삶의 어떤 단계에서, 그죠? 그래서 상해 주기 전체죠. 라이프 스테이지. 상해 전체 주기에서 특정한 그 주기 동안에 가장 위험에 처한 그런 그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가장 성공적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most successful 잠깐 보면, 여기 더가 없죠. 최상급인데, 그죠? 뒤에 명사가 없어서 그래요. 명사가 없으면 더도 생략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동물이 생애 주기 위해서 이제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그 위험에 처했을 때 성공적인지. Turtle eggs may be removed from high-risk locations until after they hatch. 거북이 알이 제거되는 거죠. 어디로부터? 높은 위험의 로케이션, 위치에서. 어떤 이제 다른 동물에게 잡아먹힌 알이 그런 위치에서부터 제거되는 거예요. Until, 언제까지? 그들이 부화한 이후가 될 때까지. 이렇게 되죠. 자, until은 눈여겨봐야 될 중요한 아주 특이한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until이 after 부사절을 꾸민 거예요. until 부사가. 그래서 그것들은 당연히 뭐, 거북이 알들이 부화, hatch, 부화한 이후 때까지. 됐죠? until은 부사예요. 됐습니다. 또 this. 그래서 앞 문장이 또 강조하는 거죠. May increase the number of turtles that survive to adulthood. 이것이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그 개체 수를, 거북이의 수를, 어떤 비리리한, 살아남는, 언제까지? adulthood. 다 크는 거죠. 그죠? 성체라고 하죠. 사람은 성인이고, 다큰 동물로까지 살아남는 거북이의 숫자를 증가시키죠. 또 이번엔, Crocodile prams have also been successful in protecting eggs and hatchling, releasing hatchlings once they are better equipped to protect themselves. 자, 크로커다일 악어 프로그램이 또 있네요. 그럼 또 역시, 잘 보세요. 예를 하나 들었는데, 이제 했죠. 그래서 또한 역시 성공적이라는 거죠. 성공적이었다. 뭐 하는데? Protecting eggs and hatchling. 자, 알을 보호하고요. 해출링 그러면 막 깨어 뭐라고 그러죠? 알에서 막 깨어나온 새 그런 걸 해출링이라고 해요. 해치가 부화하는 거잖아요. 막 부화한 새 해출링입니다. 그래서 알이나 막 부화한 새를 약하죠. 를 보호하는데 성공적이었다. 또 나왔죠?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부대상 또 부대상은 뭐뭐 하면서 해출링 그막 깨어난 새를 풀어주면서 release. 풀어주면서 굉장히 성공적이다라는 거죠. 일단 어떨 때 풀어주냐면 접속사의 원스 주어 동사 오면 이 원스는 시간과 조건의 접속사예요. 일단 한 번이니까 원스가 있으니까 뭐뭐 할때 아니면 뭐뭐 하면 내 의미를 갖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들이 더잘 갖춰지면 뭐잘더잘뭐 하는 게 갖춰져요? To protect him, 그들 스스로를 보호할 정도로 잘 갖춰지면 여기선 부사구에 정도 정도로 보면 되겠어요. 뭐뭐할 정도로 아니면 뭐뭐하기 위해 뭐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보호할 정도로 better 더잘 갖춰졌 일단 갖춰지면 그죠? 그 부화한 새끼새를 이제 풀어주는 거죠. 보호해놨다가 자 그래서 이 글은 야생에서 포획 사육 프로그램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